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끝에, 영화 다 끝나면 화면 가득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필름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영화를 만든 프로덕션 컴퍼니 이름이 나오고요, 또 뭐 주연, 조연 배우들, 또 감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훨씬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커스튬 디자이너, 의상 뭐 만든 사람들, 혹은 요즘에는 OST라고 많이 부르는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약자죠. 작사, 작곡자, 또 노래 부르는 사람. 우리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영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화 나오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분들, 또 협조한 기관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사실 작은 글씨로, 깨알만한 글씨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교회 곳곳에 사무실 안내판을 새로 붙이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사진 찍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뵈니까 우리 일부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찍 파킹장에서 기다리시고 또 성가대 가운을 가지기 위해서 계단에 올라가는 모습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아름다웠습니다. 또 일부 예배 시간이 8시인데 7시가 조금 넘으면 주일 주보와 함께 드리는 여러분 설교 묵상 노트, 간지, 헌금 봉투, 주보 사이에 이런 것을 집어넣는 봉사자들이 대여섯 분이 우리 친교실에 모여서 그 일부 전에 그 일을 다 마쳐 놓으십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 그 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주보, 말씀, 묵상노트, 헌금 봉투를 각각 찾아서 모아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는 각 예배시마다 그 예배 내내, 한 시간 내내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 한 5분 정도씩 계십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예배 참석한 분들, 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가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설교자, 그리고 뭐 반주자, 성가대 방송실 안내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계신 줄이 모르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교회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는 골로새서의 종결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필름 크레딧과 같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내 모든 사정,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 모든 사정은 여러분에게 두기고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쪽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사도 바울 대신에 에베소, 지금의 이 터키의 서쪽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자기 대신에 두세 차례 보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서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데 거기 누가 같이 갔느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두기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 디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디도서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쪽에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동쪽으로 그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또 이제 그리스 남쪽에 크레타라는 섬에 있는 교인들을 돌봤던 사람이 디도거든요. 영어로 하면 타이터스. 디도. 디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기고를 그대에게, 디도에게 보내거든. 당신에게 두기고를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에서 교인들을 돌보던 디도 대신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계속 이 두기고는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진실한 일꾼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이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일꾼이다. 이 일꾼은요, 본래 이 그리스 말로 디아코노스, 지금 우리로 표현하는 집사,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순 둘로스라고 그래서, 둘로스는 노예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와 함께, 순, 우리가 영어로는 syn, sin이라는 게 같이 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나님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기고가 한 일이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골로새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막 실시간으로 오고 가지만 2000년 전에는 편지 한번 오고 가기도 어렵고 어떤 사정인지 알기도 어려운데, 골로새 교인들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그가 누구였냐면 두기고였습니다. 2000년 전에 소식이 없을 때 그런 소식을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을 맡긴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귀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오네시모도 두기고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입니다. 고향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에 다시 자세하게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는 원래 주인이었던 골로새 지방에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그 집의 노예가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감이었어요. 주인의 물건으로 간주됐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기를 형제 된 사람이다. Brother in the Lord, Brothe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같이 보냅니다. 이 빌레몬서에 가면 이를 형제로 잘 좀 받아들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예 주인에게 주인과 Master and Slave는 슬레이브는 물건으로 취급했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형제로 받아들여주라. 그렇게 참 그 당시에는 천지 개벽할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인데, 이 오네시모
보고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 소식을 두기고 함께 전달하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말썽 부리는 종에서 하나님의 사용받는 일꾼으로 바뀌는 것. 참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바꾸셨고, 오늘 말썽꾸러기 오네시모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예수 안에서 같이 형제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서로 멀리 있는 사람, 골로새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알지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형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10절에 그 이름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이 아리스다고 지금 사도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한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여신상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잘 안 팔리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막 확확 그 매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동의하는 무리들을 처단하려고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 극장에 몰아넣고 이 어렵게 했던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붙잡힌 사람,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붙잡힌 사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죄수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잖아요. 그 바울과 함께 급에 승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파손돼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통의 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소동해서 막 잡혀가고 또 이 죄수로 같이 가고 풍랑에 다 죽게 생기고 그런 고통의 길을 함께 갔던 사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인데, 그 아리스다고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사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잘 돕는 사람들을 바나바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나바의 사촌 마가를 영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와 또 바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마가라고도 하는 이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마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래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오늘 보면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선교여행에. 같이 갔는데 어느 날 선교여행 중간에, 선교여행이라는, 전도여행이라는 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전도여행을 같이 갔는데 중간에 나 집에 갈래 이제 하고 가면, 아이고, 팀 분위기가 뭐 푸까라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렵지만 같이 기도하고 뭐 통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없죠. 돌아가서 뭐 고집 부리고 뭐 당연히 말렸겠죠.
뭐 말리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고집부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선교행을 다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여러 가지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만나러 갑시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이런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 사촌인 마가 요한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아까 선교행 전도행 중간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것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뭐 그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존경받는 신약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탁월한, 뭐, 바울은 뭐, 비교할 수 없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나바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용되기 위해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서로 성경에 보면 그냥 말다툼이 있었다가 아니라 심하게 싸운 다음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각자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갔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각각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다투는 일이 그것도 성경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주의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 전도여행을 하러 하자고 하다가 주의를 하자고 하다가 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바나바는 사촌 마가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와 사역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건 그를 돕자. 이제 한번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 당신도 옛날에 참 못쓸 인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갖추고 데리고 가자. 결국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한 장짜리라고 그랬죠? 빌레몬서의 24절에 가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관계가 해소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디모데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내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용서하고 그때 전도행 갔다가 그냥 도망간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지만 다시 화해하고 그 사람을 다시 쓰고 함께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가가 누굽니까?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시면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유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힘이 나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 예수 유스도라는 사람이 위로했던 사람이라고 골로새 교회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요 중보 기도의 용사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동양인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사역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기도하는 사역인데 오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확신을 갖고 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으로 당연히 자기 동향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을 더 잘 기억하겠죠.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쓰다고 하는 단어는요.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 열리는데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올림픽에서 뭐 한 다음에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도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에바브라 중보기도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전도행마다 동행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경고하는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마입니다.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데마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다만 이 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쓰여진 것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문안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헷가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다고 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나 바울을 버린 것으로 봅니다. 이거 보면 우리 모두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까지 나타난 사람인데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그 길로 갔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억되고 지금도 우리 친오일스에서 기억하는 이름들을 오늘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는 우리 몸에 다양한 몸의 부분이 지체가 있다, 파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 손, 뭐 보이지 않는 기관 우리 눈에 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각각 역할을 해야 힘을 합쳐야 우리 몸이 정상으로 펑션을 합니다.
발이 말, 성경에 보면 발이 말하기를 난 손이 아니니까 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은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파업을 하면 뭐 일이 됩니까?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몸에 속한 모든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각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합쳐서 주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사정을 다른 지역에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동역을 했고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위로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는 다른 사람들과 사역을 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에다, faithful minister,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만 종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신둘로스,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2000년에 억지로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겠느냐고요. 감옥에 갇히는데 파선당하는데 죄수로 끌려가는데 억지로 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몸이 무너지면 영원한 길로 가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영화를 하나님 앞에 상영한다고 하면 끝에, 화면 끝에 크레딧, 필름 크레딧, 선한 목자 교회라는 영화의 끝에 화면 가득히 나오는 그 수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섬기는 자, faithful minister,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만큼 시간이 남지 못했지만, 얼만 시간이 남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 하나님과 함께 종된 사람, 사도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같이 주를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이 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 오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화,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영화가 상영될 때 그 안에 필름 크레딧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도전을 삶에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